김진규 전 남구청장이 남구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남구 의원들이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의 혐의로 구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김석겸 민주당 예비후보도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 시절의 일로 김 예비 후보와 관계가 없으며 아직 기소 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